안녕하세요. 오늘은 갓김치, 김장이 이제 다 끝나고, 갓김치부터 이제 지금 두고 저장해서 먹을 김치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요 갓이 이렇게 보시면 요새 담아서 저장해 놓는 갓이에요, 이제. 그래서, 저번에 한축 우리가 했는데, 요번에 또 이게 30단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가 지금 한 단. 한 단을 절이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갓김치를 담을 거니까 간을 절이는 거를 보여드리겠어요. 요거 지금 이게 한 단이에요. 한 단인데, 한단 절이는 이 저것만, 이렇게, 절이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물 다섯 컵이에요. 물 다섯 컵에 소금 이게 한 컵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담궈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소금물을 촉촉히 튀긴 다음에요. 깨끗이 씻었는데 가랑잎이 이게 지금 씻어서 절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절이시면 이렇게 절이시고 요게 지금 요게 이렇게 뻣뻣한 것 같아도 갓은 절이면 보들보들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머리만 지금 소금물을 여기다 간을 지금 이쪽 저쪽 촉촉하게 이렇게 묻게 했는데 이렇게 절여서 한 2시간 반이나 그렇게 되면 이게 절여지는데 1시간쯤 있다가 한번 또 절여서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 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꾹꾹 이렇게 살살 눌러서 이 갓이 뻣뻣하면 꾹꾹 누르고 막 함부로 달아도 되는데 요런 갓은 억세게 생겼어도 절이면은 너무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갓김치 담으면서 또 이거는 그냥 그 이런 여수갓 그런 거 같지 않고 이거는 저장해 놓고 먹는 젓이고 갓이고 오래돼서 여름까지 7, 8월달까지 두고도 잡을 수 있는 저장 가시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요걸 담아서 저장을 해야 돼요. 지금 한단 절인 게 지금 이렇게 여기 깨끗이 씻어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파한 주먹 한 단이면 요 정도면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절여서 이렇게 놓은 거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밀고 여기다 제가 양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한단 기준의 양념이에요. 지금부터 지금 마늘 2큰술이요 하고요 고추씨 4큰술이요 하도 뭐 새소리 긁힌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접시에다 이렇게 놓고 하는데 좀 그렇네요. 고춧가루 이게 반컵인데 제가 조금 남기고 항상 다 넣지 말고 색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남기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갈치 액젓이야. 갈치 액젓 반 컵. 이렇게 넣으시고 오늘 이거 진젓이요. 검은 젓. 진젓이 뭔지 모르시는 분 댓글 몇분 다루셨는데 이게 진젓이에요. 이게 액젓 마냥 거르지 않고 그냥 담아서 끓이는
끓여도 되고,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게 요게 지금, 반 컵은 조금 넘고, 한 컵은 모자라고. 그러니까, 3분의 2컵. 네, 그 정도 돼서, 이렇게 요거 부시고. 이렇게 해서 또 하고. 제가 항상 김치 담을 때 마지막으로 넣는 게 풀국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넣으면 여기서 삭아갖고 조금 김치 담는데, 그렇고. 이제, 제가 말은 예쁘게 못하지만 김치의 노하우는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엄마도 저랑 똑같이 엄마들도 제 김치 맛을 낼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조금 연습하다 보면 짤 때도 있고 싱글 때도 있으니까, 그 간이 일정으로 되어야 이 김치는 정말 맛있는 김치가 될수 있거든요. 넣는 거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것만 이렇게 손에 익을 동안 하시면 돼요. 이거는 찹쌀풀, 고구마가루, 뭐예요? 콩물 세 가지에 감초 육수 내서 거기다 풀을 쓴 거예요. 두 컵이야. 예. 마지막으로 넣으셔야 돼요. 풀은 항상. 간이 들어가면 얘는 삭아버려서 주의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색깔을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발라보시면 어때요? 좀 뻘글해하죠? 나는 이거보다 더 빨갛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걸 다 넣으셔도 될것 같네요. 네. 이제 요거는 제가 먹는 색깔이에요. 우리는 빨갛게 안 담으니까 요거를 넣어서 이렇게 하여튼 일단 여기다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렇게 참, 예, 요 배합을 해서 이렇게 발라보시면 이게 정확해요. 무슨 레시피가 필요했어요? 레시피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뭐 들어간다고. 요거 나머지 다 넣겠어요. 제일 먼저 여기에 파를 넣으시면 돼요. 파는 지금 안 절여진 거고 갓은 절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아주 색깔이 예뻐요. 엄마들은 요 정도 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발그레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비비겠습니다. 갓김치, 파김치가 너무 좋잖아요? 고기를 먹든, 또, 뜨끈한 밥에 또 맛있게 익었을 때또 먹고, 또, 좀 쉬면 김치 지져는 데다가 조금씩 넣어서 또 김치찌개에다도 별미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김치, 배추김치 같은데 부재료 안 넣는다고 엄마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무깍두기, 석박지, 갓김치, 파김치 다 따로따로 담아서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김치에 이거 넣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안 담아야 배추에다 속을 많이 넣지요. 속 뭐라 그속 넣어서 다 털어서 먹을 것도 되고 또 애기들도 안 먹을 거니까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넣고 싶으면 많이 넣으시면 좋은데 안 넣는다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써요. 파김치 잔뜩 담지. 갓김치 많이 담지. 무김치 많이 담지. 김치가 한 15가지 이상도 넘는데. 뭐 여기에다가 무슨 무 육수 내고 뭐 내고. 우리는 그런 거는 그냥 무로 먹는 걸로 우리는 선택을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담아서 그냥 익으면 각각 많이 잡수시면 돼. 김치를 많이 드셔야 되니까 많이 잡수시기만 하면 돼. 그러려면 맛있게 간 맞춰 담아야 되겠죠? 그거 노하우만 잘 새기시면 돼요. 그리고 재료는 항상 최고 1등급.
재료 나쁜 거는 어떻게 김치 맛있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엄마들이 막 그 말 댓글 같은 게 많이 올라왔는데 김치를 잘 담아도 익히는 용도에서 잘못 익히면 김치가 써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게 선수라 한 번 쓴 김치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맞추셔야 돼. 괜히 그 김치 타령만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 김치의 성격을 모르시니까 자기 하던 시기로 해서 걔가 싫어서 그 쓴맛을 내주는 거예요. 세상에 김치 쓰게 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거 아무것도 안 넣고 감추물만 들어갔는데도 먹으면 아주 쨍하고 그 입맛에 딱 달라붙는 맛 있죠? 그래서 제 아무리 잘 담는다고 그래도 이거는 연습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엄마들도 이렇게 배우고 이 김치가 맛있겠다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얘가 익으면 무슨 맛이 날 거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저는 뭐 이거 공부를 엄청 했으니까 그런 걸로 그냥 이렇게 해서 딱 보면 알아요. 벌써 이거 맛 안 봐도 요 간이 딱 맞는 거야. 익히면 딱 맛있어요. 예, 그럴 정도로 된 거니까 그렇게 막 김치 담는데 어렵게 막 복잡하게 담지 말고 우리는 주 재료를 먹어야지 부 재료를 먹는 거는 김치가 아니잖아요. 주 재료. 예. 그래서 이렇게 담았어요. 어때요? 맛있게 보여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런 고추씨 같은 거 억지로 넣으시라고 안 해요. 우리는 이제 입이 맞으니까 이걸 넣는 건데 안 넣으셔도 돼요. 이거 넣는다고 뭐 김치가 맛있는 건 아닌데 김치에 이제 그 군내 같은 거 나고 젓갈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에 그 비릿한 말 그런 향기가 조금 얼큰하고 톡 쏘고 그런 거에 좀 감칠맛 나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지 안 넣으셔도 돼요. 뭐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는 이 부재료 같은 거는 빼셔도 돼. 진짜 부탁이지만 그렇게 막 댓글에다 너무 나를 미웃게 댓글에 올리시지 마세요. 저도 순한 여자지 그렇게 못된 여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노트북을 하기 시작한 거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한 거예요. 뭐 여기까지 유튜브 안 해도 저는 바쁜 사람인데 그래서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뭐 이렇게 숨이 씩씩하고 이렇게 가쁘게 쉰다고 한 것도 솔직히 제가 죄송해요. 그리고 침 튄다는 것도 이건 내가 먹을 거지. 본인들 드릴 김치는 다 입 다물고 하지 떠들고 김치해요? 난 그거 올 적마다 진짜 참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요거는 실습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나이에 가뻐서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겠어요. 숨차서 못합니다. 그리고 숨이 왜 차냐? 제자들이 너무 속삭여갖고 약을 먹다가 약 기운에 우울증 약을 내가 지금 엄청 먹었거든요. 이제 그거 먹고 끊고 났더니 숨이 차서 힘들거나 또 스트레스 받으면 이 숨이 조금씩 차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소리 들을 적마다 제가 정말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속상해서.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 김치 본인들이 안 잡수고 내가 먹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저는 나이가 들어서 마스크 쓰고는 이 얘기를 해가면 못해요. 근데 내가 뭐 딴 분들 드릴 김치는 이렇게 많이 담는데 그 김치 담는데 아무도 없는데 미쳤어요. 나 혼자 떠들게 영 내놓으세요. 뭐 진짜 위생 처리는 저도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장갑을 왜 끼라고 그러세요? 난 장갑 끼고는 더 안 좋아. 이놈만 뒤고 손 닦고 저놈만 뒤고 손 닦고 장갑이 뭐가 좋아요? 손 보호하느라고 끼는 거지 위생적으로 끼는 장갑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거는 절대로 저한테는 저도 손도 잘 닦고 저도 비유가 약해서 조금 뭐하고 그런 데 가서는 밥 같은 것도 저도 잘 안 먹는 여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때 내가 그렇게 추잡해 보여요? 정말 이건 억울합니다. 저도 깔끔 떠는 깔끔이에요. 깨끗하니까 이런 거지 지저분하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부탁이지만 정말 장가 보고
마스크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전 못 씁니다. 왜? 갚아서 못 써요. 내 나이에 지금 마스크 쓰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들고. 그 유튜브 해보신 분들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남 드리고 선사하는 김치는 입 다물고 나 혼자 하니까 말할 사람이 없대요. 떠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제히 딱 차려놓고 오면 이 손 갖고 한 가지 어디 손 닦는 게 그게 닦는 거예요. 뿌득뿌득 문태기랬어요. 손 닦은 물이 동치미. 그거는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도 별이별게 다 있는데 그런 소리 하면은 제 마음이 정말 안 좋아요. 저도 엄마들한테 철저히 건강한 음식 만드는 거 보여주고 싶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고 저도 속이 너무 그거 보고 불쾌하고 속상해서 지금 얘기는 했는데 아, 좀 열심히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을 많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 맛있는 갓김치 담아서 올 여름까지 밑반찬으로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